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부츠나 슈퍼드러그 같은 영국 드럭스토어에서 샀던 화장품을 모아서 하울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킨케어부터 시작하자면 제가 아시다시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이번에 스킨케어 제품 구매할 때는 대부분 약국 화장품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더마, 아벤느, 라로슈포제 이렇게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 우선은 요 세럼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세럼이에요. 제가 최근에 세럼을 다 써가지고 그냥 모이스처라이저랑 크림만 쓰고 있는데 또 크림도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로션만 바르고 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럼을 쓰면 확실히 속당김이 덜하고 피부가 좀더 촉촉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구매해 봤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요렇게 생겼고요. 40ml네요. 그래서 펌핑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돌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이쪽으로 돌리면 펌핑이 돼요. 이런 살짝 묽은 타입의 젤 제형인데요. 이렇게 바르니까 많이 묽지 않으면서 촉촉한 것 같아요. 냄새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당분간은 요 세럼 쓰면서 얼굴에 좀 수분감을 많이 주려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 아벤느 제라캄 AD 리피드 플래니싱 크림이에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상당히 양이 많죠. 요 크림의 설명을 보면 그 가려움증이 있는 그런 건조한 피부나 또는 그런 아토피 피부에 좋다고 써 있는데 부츠에서 테스트했을 때 용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잘안 나와요. 오, 나왔다. 너무 두껍지 않은 크림 같은 제형이네요. 근데 많이 문질러줘야 될것 같아요. 이 하얀 게 금방 없어지지 않네요.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토피는 없지만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가끔 건조하면 사람이 손이 많이 얼굴에 가게 돼요. 긁게 되고, 이렇게 막 하게 되고. 유아도 써도 되고, 뭐 아이들이나 어른까지 쓸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순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벤느가 저는 지금까지 썼을 때제 얼굴에 대부분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이것도 밤에 크림 대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라로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밤 B5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제품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아벤느의 시칼파트 재생 크림도 피부 재생시켜주는 데 되게 좋아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벤느를 살까, 라로슈포제를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번에는 한번 요거를 사봤어요. 이것도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도 굉장히 꾸덕한 타입이네요. 제가 피부가 건성이라서 그 건조한 피부용으로 주로 제품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 약간 두께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여드름 자국이 꽤 남아있고, 요볼 주변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얼굴이 뒤집어지거나 트러블이 나요. 그러면 또 짜게 될 경우에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피부 진정 효과를 위해서 요 제품을 쓸까 하고 요거를 사봤어요. 앞으로 이걸 써보면서 제 피부에 효과가 좋고, 뭐 변화가 생기면 제가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아이크림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더 바디샵 오일스 오브 라이프 아이크림 젤이에요. 한국에서는 더 바디샵이 드럭스토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종종 세일을 하기 때문에 세일 가격이면은 뭐 드럭스토어 가격처럼 살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크림만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늘 프로모션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좀 살까 말까 하다가 이 아이크림의 리뷰가 진짜 다 좋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제품을 살때 대부분 리뷰를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크림 타입의 아이크림을 쓰다가 이번에 젤 타입의 아이크림을 구매한 게그눈 밑에 발랐을 때 크림 타입보다는 젤 타입이 훨씬 흡수가 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딱
상자 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서. 웹사이트에는 이거보다 훨씬 커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몇 밀이냐면 20밀이에요. 그래서 양이 적긴 하죠. 그리고 가격은 20파운드였으니까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형을 보자면 약간 이런 제형인데 좀꿀 같은 느낌이랄까? 굉장히 매끈하고 부드럽게 발려서 눈 밑에 바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크림을 쓰면서 크게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치만 아이크림은 매우 중요하고 이미 노화는 시작됐기 때문에 열심히 바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제형으로 봤을 때잘 흡수가 되고 매끈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클렌징 제품인데요. 이거는 니베아 센스티브 클렌징 밀크예요. 이거는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슈퍼드러그 둘러보다가 샀어요. 요즘에 클렌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뽀드득 닦이는 제품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품이 잘 나는 거를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굳이 거품이 잘 나지 않고, 뽀드득 닦이지 않더라도 피부에 자극이 덜 하고, 잘 클렌징 되는 제품이라면은 저는 괜찮거든요. 여기 보면은 센스티브 스킨이라고 민감한 피부용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피부가 붉다거나, 뭐 당긴다거나, 건조한 거? 그런 거를 방지해 준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막 뽀드득 닦여가지고 세안하고 나서 얼굴 당기는 그런 폼 클렌저 있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Calm down, calm down. 그냥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다 써가는 클렌징 제품도 니베아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무난하고 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요 니베아 제품을 구매해 봤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요 니베아 제품의 라인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뭐 클렌징 제품뿐만 아니라 로션, 뭐 크림, 뭐 다른 것들까지도 한국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고 무엇보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니베아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클렌징 제품인데요. 이거는 가니에 스킨 액티브 미셀라 클렌징 워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쓰는 클렌징 워터 제품인데요. 그 슈퍼드러그 갔을 때 계산을 하는데 그 카운터 바로 옆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 집어가지고,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하고 샀어요. 이거는 뭐 여행 가거나 어디 갈때 쓰려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1파운드 주고 사니까 이 베르사체 향수 샘플을 주는 거예요. 베르사체 브라이트 크리스탈이라는 향수인데 뭔가 1파운드짜리 클렌징 워터를 샀는데 향수를 줘가지고 물론 샘플 사이즈지만 되게 좋았어요. 이게 프로모션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귀엽죠? 가까이 보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냄새는 그냥 향수 냄새예요. 그냥 이렇게 맡을 때는 잘 모르는데 뿌리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 요거까지 얻었답니다. 그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인데요. 예! 우선은 파우더를 하나 샀는데 이거는 소펜글로리 원핵 오버 블롯 파우더예요. 소펜글로리는 약간 베네피트스러운 예쁜 패키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죠. 이 파우더를 왜 샀냐면 사실 저는 파우더가 지금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데 예전에 그 ST 영상을 봤는데 2016년 페이보릿 영상에서 파우더 부분에서 이거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또 추천한 걸 보니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렇게 생긴 퍼프가 들어있는데 요 겉에 면은 약간 그 가죽 같은 면이고 요한 면이 퍼프네요. 양면 다쓸 수는 없고 필름을 벗겨내면 이렇게 파우더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고요. 패키지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써봐서 좋으면 뭐 페이보릿 영상이나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하나 샀는데요. 이거는 메이크업 레볼루션 리뎀션 팔레트 아이코닉 3예요. 요 메이크업 레볼루션이 드럭스토어 브랜드들 중에서도 나름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팔레트가 영국에서 그 네이키드 3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에 저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섀도우가 12개가 들어있는데 얼마였더라?
6파운드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네이키드 팔레트 1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한국에서 얼마인가요? 7만 원이 넘죠?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완전 거저죠. 열어보면 브러쉬도 있어. 이런 브러쉬는 잘안 쓰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들어있고요. 컬러 레인지도 쉬머한 섀도우랑 매트한 섀도우가 잘 섞여 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좀더 화려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발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발색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괜찮죠. 그 다음에는 블러셔인데요. 제가 오늘은 레드립을 발랐지만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약간 톤 다운된 누디한 핑크 립을 주로 바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립이랑 잘 어울리는 블러셔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톤 다운된 핑크 톤이 도는 그런 블러셔를 구매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개를 구매했는데요. 셋다 색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은근히 다 달라요. 요두 개는 메이크업 레볼루션 제품이고, 이거는 MUA라고 메이크업 아카데미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각각 1파운드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색감도 제가 찾고 있는 계열과 비슷해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러브라는 색상인데, 살짝 톤 다운된 연한 핑크가 돌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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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슈가라는 컬러인데 얘는 같은 톤 다운된 핑크지만 살짝 붉은기가 들어간 핑크예요. 요 컬러인데 확실히 얘에 비해 핑크톤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MUA 블러셔는 봉봉이라는 컬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인데 요 컬러인데 얘는 살짝 코랄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발색을 해보니까 고르게 발라지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가루날림도 있고 근데 발색이 나쁘지 않아서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앞으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망의 립 제품인데요.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소펜글로리 제품이고 요두 개는 리멜 제품이에요. 우선 소펜글로리 제품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섹시 마더퍼커, 컬러는 슈퍼 누드고요. 근데 이거 메이드 인 이태리네요. 아, 예쁘다. 이런 누디한 컬러예요. 발색을 해보자면 어디다 하지? 여기다 할까? 아, 예쁘다. 오, 이게 매트한 제형인데 발랐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색도 진짜 예뻐요. 어떻게 안 보여? 어떻게? 어디다 바르지? 아, 여기다 해야겠다. 약간 브라운기가 도는 누디 핑크? 그런 컬러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괜찮네요. 잘 샀어요. 앞으로 데일리는 얘를 자주 바르고 다닐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리멜 런던 디 온리 매트 립스틱 700번 트렌드세터라는 색상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좀 비슷하네. 이것도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누디 핑크 컬러예요. 얘도 매장에서 발색했을 때 예뻐가지고 사봤는데, 얘는 또좀 다르구나. 얘는 소펜글로리보다 좀더 브라운기가 더 많이 돌고 좀더 차분한 느낌이에요. 얘도 매트하지만 바를 때는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그 다음 리멜 립스틱은 라스팅 피니쉬 바이 케이트 립스틱 43번인데요. 얘도 비슷한 누드 립스틱이에요. 근데 얘는 뭐랄까 좀더 살구빛이 도는 그런 누드 립스틱이라고 할까요? 셋다 그냥 제품 컬러만 봤을 때는 비슷해 보였는데 발색하니까 확실히 다 다르죠. 얘도 매트한 제형인데 셋다 굉장히 잘 발리고 색감도 다 마음에 들고 해서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 한번 지워볼까요? 한번 휴지로 이렇게 쓸었을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랐을 때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린다고 했잖아요. 매트한 제형이지만 매끈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그 대신 약간 지속력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셋다 완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영국 드러그스토어 하울이었어요.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근데 영국은 한국과 다 그래서 어머 어머 어머.